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올해 표준화 저쪽 하는 일의 실적 중에 하나가 IMT 2030이 이제 저희로 보면 6G거든요. 6G의 비전이 만들어진 이제 상황이고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가 또 WRC가 있는 그러니까 세계 전파 통신 총회를 통해서 주파수 표준화 논의가 또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씀드려서 두 가지 건에 대한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넘어가고요. 이제 요 내용을 좀 추가했는데 그 현재 화두 중에 하나가 NTN Non-Terrestrial Network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G 비전에서도 이런 NTN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표준화 마지막 단계까지도 논의가 되게 뜨거웠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비전에 대한 유시지 시나리오랑 캐파빌리티라고 하는 쪽에도 어떻게 담겼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 포인터를 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 포인트가 잘안 되는군요. 요거요? 넘어가는군요. 그쵸.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지상 네트워크는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이게 최근에 스타링크랑, 예를 들면 T모바일이 이제 코어글 해서 이제 단말기에도 직접 통신, 위성 통신이 연결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 5G 이후에 6G는 좀 화두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담을지에 대한 이제 표준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비행체, 고고도 비행체의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저궤도 위성이 고가 위성보다 훨씬 저렴하게 커버리지가 한 200km 정도 되는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도가 됐고 실제 이제 소프트뱅크가 개도국이랑 많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실제 구현 기술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궤도 위성은 이제 거의 검증 단계, 글로벌스타와 또 애플 이제 아이폰 간의 이제 관계들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눈앞에 있는 거고 이제 화두가 조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 때와 다른 화두를 좀볼수 있는 게 그거고, 뭐 5G에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하면 많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의 배경이 이게 이제 UN에서 내놓은 이제 지속 개발 가능한 이제 목표치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6G랑 뭐가 관계가 있냐고 할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많은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6G가 이제 5G가 이제 4G에서 5G 만들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노베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5G가 그닥 새롭지 않다고 느끼시겠지만 이제 점점 이제 새로움을 더하고 있는 중이고 그 새로움의 완성이 아마 이제 이 6G라고 하는 쪽에서 더욱더 완성이 할될 건데 이 이제 기술이 이제 소모적인 기술보다는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탑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 현재 있는 기술에서 어떻게 진화될 건지 이제 눈에 그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난이나 아니면 뭐 커넥션이 없는 곳에서도 이제 커넥션을 이룰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지원되는 거고, 좀더 4G에서 5G에서의 에너지 컨섬션이 있었으면, 좀더 그걸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될 거고, 또좀 지능화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부분도 지원할 거고 해서, 그런 쪽에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제 골을
설정을 하고 이제 비전을 만들게 됐고요. 비전을 만드는 현재 스케줄상 올해가 요 비전 프레임 앤 IMT 투어스 2030 이쪽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스텝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 ITU 작업이 원래 그렇고요. 근데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큰 컨셉은 이제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올해 또 일어나는 일 중에 WRC23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27년도 4년 후에 있는 WRC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 표준화를 결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올해 비전을 만들고 또 주파수 의제를 발굴하는 거에 이제 메인 스케줄상 메인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WRC가 이제 올 연말 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저희가 많이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웹상에 게재되면 뭐 보시면 될 사항이어서 엑기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4G에서 5G 오면서 이제 삼각형이 이제 육각형 됐다는 건 아실 거고 삼각형의 인핸스한 부분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완성도 올리는 AI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위성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좀 더 완성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게 이게 5G의 이 불만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의 사업자들도 사실은 이제 그 투자 대비 이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크 데이터 레이트나 뭐 이게 이제 국민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주파수를 또 예측하는 수치가 돼서 주파수 하면 또 이제 이게 주파수 비용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한 거고 밴더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산업계 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현재 우리는 3.5와 28 특히 이제 3.5 중심으로 5G가 현재 그 구축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 이음 5G라는 로컬 5G 형태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슈는 높은 주파수보다는 이제 요 중간 우리가 이제 어퍼미드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많이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예, 요걸 추가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WRC 결정은 전 세계 6개 준비 그룹들이 결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입김이 크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게 APT인데 APT가 현재 관심 있는 대역으로 제안한 게 뭐 보시는 것처럼 4.4부터 15.35 대역의 이제 중간 대역들 여러 대역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미국이 포함된 대역도 특히 미국은 3.1 포함해서 12.75 대역을 관심 있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가 정리가 될지가 좀 되게 핫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NTN 주파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NTN이 특별하게 별도의 주파수가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이동통신 대역, 라이센스 대역에서 일부 주파수를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 이 주파수들이 다 이동통신의 현재 라이센스 대역들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대역에서 어디를 표준화하느냐가 굉장히 핫하고 그 표준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성 업체들도 이제 사실은 이게 표준화가 돼야 마켓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번 WRC를 통해서 의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과거의 기술들은 이제 이동통신이 이렇게 그 뭐 안테나가 이제 많아진 게 특징이죠. 5G 때. 그래서 안테나가 많아짐으로써 뭐 캐패시티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뭐 전력이 많아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주파수대가 3.5보다는 좀 높은 주파수는 더 안테나를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안테나가 높아짐으로써 캐패시티도 올라가지만 커버리지도 좀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아까 제가 주파수의 관심들이 주로 미드밴드에 있다는 말씀드렸고 요게 올 WRC를 통해서 의제화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적인 기술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슬림화되고 저전력화되고 그렇지만 퍼포먼스는 올라가는 기술들로 바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는 이제 4G, 3G도 이제 진짜로 이제 대체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4G에다가 5G 안테나 달고 그랬던 수준이 이제 나중에 좀 더 바뀌는 그런 계기들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이 빔포밍이나 저희가 이제 표준 쪽에도 다뤄야 될 일들이 많아서 현재 대역폭이 현재는 이제 100메가, 200메가의 수준이지만 이제 그 이상의 대역폭 포함하고 안테나 수도 포함되고 또 이 출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를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4G 때 5G로 오면 4G에서 5G로 오면서 현재 무선국 허가 검사 또 전파 인증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게 6G 가면서 더 좀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현재는 이제 15기가 이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동통신주파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발굴을 하게 되는 거고 이번 WIC를 통해서 그 다음 WIC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파수가 나올 때가 없는 상황까지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NTN 그 위성 통신으로 많이 이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의제들이 현재 이 이제 항공기랑 배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까지 직접 연결까지 포함돼서 위성 통신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되거나 이제 확산될 가능성을 갖고 이 WIC가 4년마다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 후 또 그 다음에 4년 후 31년까지 그림을 그려다 보면 결국 이제 차기 의제권을 이렇게 보면 위성 쪽에 관심들이 많이 가고 실제 산업과 자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팩트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동통신도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보게 되면 세드라의 네트워크도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거?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에 뵀었습니다. 소이바랜드 김상용입니다. 그 B5G and 6G에서 가장 주목적인 부분이 레질리언스 부분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레질리언스 부분이 그 허브나 게이트웨이 정도의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특히 그 미국의 지금 그 우주군 에 대한 부분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레질리언스 부분에 대한 퀘션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해결하는 과제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변에서 보면은 이 그 인공위성에 관련된 그쪽에 대한 데이터는 유선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에 대한 그 에코시스템 속에서 그런 레질리언스 데이터의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상당히 오늘 그 발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레질리언스 관련된 전문가는 아닌데 ITU는 사실은 이 토픽이 되게 뜨거워요. AI도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하신 거 보시면 포지티브한 면이 있고 네거티브한 면이 있잖아요. 네, 레질리언스, 뭐 시큐리티, 그다음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뭐 다른 세션에서 양자 뭐 암호화도 보시고 컴퓨팅도 있고 한데 그쪽에 이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이제 ITU만 말씀드리면 특히 R 분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만 말씀드리면 많이 그 내용은 다루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 좀 디테일한 얘기들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간단히 아, 네. 한두 가지 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네. 일단 아까 6G 그 KPI 좀 보여주실 때 에어 레이턴시를 0.1에서 1ms까지 그려 좀 적어놓으신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1ms면 사실은 지금 5G하고 별 다른 게 없는데 네네. 그렇게 좀 후퇴하는 건지 네네.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WRC 어젠다를 보여주셨는 가장 핫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이슈는 어떤 건지 네. 그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이제 그 화면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띄고 있는 화면 네.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면 그 모빌리티도 그렇고 레이턴시도 그렇고 아마 릴라이빌리티도 그럴 거예요. 다 수치가 사실은 피크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스타팅 포인트가 5G 값이었어요. 예를 들면 피크 데이터에서 20 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20으로 하긴 너무 좀 인헨스하지 않아서 50, 100, 200 이그샘플로 잡아놓은 건데 그 레이턴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타겟치를 그러니까 지금 5G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이잖아요. 1ms인데 0.1로 타겟치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 보고 레인지로만 둔 상태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뭐 차별성, 인헨스한 서비스 타겟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이제 핫 이슈는 지금 픽 데이터 레이트랑 그 요 스펙트럼 이피션시가 이제 핫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 20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고, 이게 200으로 가냐, 예를 들면 100으로 가느냐, 200 이상으로 가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서브테라도 갔다가 다시 미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핫한 상황이고 마시는 것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옛날 IMT 2020 5G의 스타팅 포인트를 갖고 이제 논의가 이제 됐고 결국 이제 합의 과정에서 올해 끝내야 되는 합의 과정에서 컴프로마이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다음 단계가 좀 더 디테일한 이제 규격 보고서를 작업할 때 좀 더 평가 방법 포함해서 아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워낙 5G 때 인헨싸이 해가지고 그 이게 특별하게 뭐 후보 기술을 평가하고 해봐야 지금 있는 5G도 다 통과가 될 정도거든요. 차별성 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그러니까 라디오 인터페이스만 놓고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AI라든지 서스테빌리티, 인터버빌리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에 작업할지 얘를 어떤 요소, 특히 이제 스펙트럼 이피션스로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기 레질런스의 시큐리티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 컨섬션 이슈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도 효율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량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정성적으로 하기는 너무 벙벙하고 그래서 그게 업체마다 예를 들면 칩 벤더, 단발 벤더, 이제 뭐 장비 벤더끼리 상당히 좀 이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3PP의 논의를 반영해서 아마 수렴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뭐 그닥 그렇게 뭐. 획기적인 새로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WRC 의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WRC는, 6기가, 이, 지금 이제 딱 집으라고 그러면 6기가, 6425, 7125가 700메가 밴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와이파이를 정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이제 라이센스, 이제 700메가 폭을 나올 때가 별로 없고요. 그 이대역이 그나마 좀 괜찮은 이제 기존 업무를 보면 그런데 이제 많은 밴드들이 얘가 와이파이도 있고 해서 복잡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중장적으로 보는 게 7에서 8.5기가.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역기구로도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수렴되는지 그래서 의제화가 어떻게 담길지가 가장 핫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핫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MSS 그러니까 그 이동 위성 업무 이동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단말기에 직접 통신을 위성에 하고 싶으면 뭔가 표준화되는 주파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무주공산이죠. 예를 들면 테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타링크랑 하는 게 1.9기가 오메가 폭을 하고 있고 글로벌 스타는 1.6기가의 L 밴드를 쓰고 있고
뭐 이리듬도 준비 중이고 많아요. 2.1기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역들 할지 현재 그러면 이제 현재 이동통신 대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중국이 좀 약간 공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발 주자다 보니까 주파수 확보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건을 갖고 있고요. 또 핵심이 뭐냐면 라이센스 대역을 쓰는 이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주파수가 자기 비즈니스 주파수가 아닌 위성 비즈니스 주파수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변화하는 건 확실하고 기존 산업에서 이제 약간 챌린지한 상황으로 가는 거에 이제 조금 관심과 마켓을 위성 측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WIC의 의제와 담아내느냐 이게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